그런데 이 와중에 음주 추경 심사. 일본의 백색 국가자유 결정을 하루 앞둔 어젯밤 국회에서는요. 추경안 협상안이 협상의 한창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심사를 총괄하는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술에 취해 불이피를 했습니다. 논란을 하면 같이 함께 보시죠. 내서 추경하는 건데 우리 당에서는 빚을 적게 내자. 그 민주당에서는 적어도 3조 이상의 국채를 발행해야 된다. 간사님들 만나서 다 지금 다 하시고 계셔요. 간사님들끼리. 간사님들 진짜 지금 제가 좀 나가서 좀 협의하기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간사님들 계시는 거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도 좀 느끼셨을 거예요. 이제 취재진이 저 밤새 추경안 처리를 두고 기사를 쓰기 위해서 좀 기다리고 있었을 때 저렇게 어눌하게 말하고 비틀거리는 게 바로 예결위원장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국회 어렵게 사실은 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어제 오전에 일단 이게 지금 그 예결위에서 통과시키려 돼 있었는데 예결위 심사에서 이제 촉조심의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이제 삭감 규모가 이제 확정이 안 되면서 계속 시간이 늦춰졌어요. 의원들한테도 메일로 자, 몇 시까지 오세요 하다가 또 하고 어제 그래서 결국은 또 밤늦게까지 새벽 1시에 자, 오늘은 처리 안 합니다라고 이제 해상 공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또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가장 중심적인 상임위가 뭐겠습니까? 바로 예결위원입니다. 자, 예결위 간사들과 예결위원장이 어떤 면에서 보면 얼마를 뺄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치열하게 지금 다툼을 벌이고 있는 사이에 예결위원장이 기자들 앞에 저렇게 브리핑을 하는데 어디 가서 술을 먹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 저렇게 지금 이 상황이 술을 먹을 자리입니까? 저는 또 술을 먹고 난 다음에 저렇게 또 기자들한테 브리핑 한다는 것도 그렇고 저는 도대체 지금 이 엄중한 상황, 지금 국가적으로도 엄중한 상황, 국회도 사실은 그동안 몇 달 동안 국회가 못 열리다 겨우겨우 열려서 이제 통과되려고 하는 직전의 상황에서 예결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저런 식으로 한다는 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당시에 취재진 질문을 했을 때 술 드셨어요? 라고 하니까 즉답을 피했었습니다. 근데 구장 차장. 네. 일단 음주 자체가 100% 잘못인데 네. 심지어 이제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이 네. 뭐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확실한 건 추경한 거 관련된 사람들은 아니었나 봅니다. 네. 이게 김 의원이 밝힌 것은 뭐 서로 편하게 이야기하는 자리였다라고 얘기한 걸 봐서는 어떤 뭐 공적인 자리라기보다는 어떤 그 사적인 자리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예결위가 지금 열려서 심사하는 와중에 위원장이 과연 이 밖에 나가서 음주를 해도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본질을 망각한 거 아니냐. 저건 뭐 질타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예결위 하면은 뭐 간사도 있고 위원장도 있고 한데 장혜철 변호사님. 이게 보니까 뭐 예결위 간사가 김재원 위원장을 경찰 신고까지 하려고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저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원내대표 사이에서 총 예산의 규모를 놓고 지금 합의가 이루어지는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합의 이루어지기 전이었고요. 만약 원내대표들이 합의를 성사시키게 되면 그때 바로 예결위 심사가 돌입되면서 다름 아닌 김재원 위원장이 주도적으로 합의된 규모에 맞게끔 어느 예산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 몇 시간 하루 종일에 걸친 대치 상황에서 예결위 위원장이 아마 뭐 사적인 식사나 술자리를 위해서 자리를 비우니까 오죽하면 다른 당 예결위 간사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라도 찾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이번 추경 같은 경우 지금 100일을 끌어왔고요. 그렇죠. 규모 같은 경우도 6조에서 7조 원입니다. 이렇게 큰 예산을 심사해야 될 담당자가 만약 저 밤에 원내대표단 합의가 됐다면 술에 취한 상태로 그러면 심사를 진행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나마 원내대표 합의가 늦게 된 게 지금으로서는 다행이라고 말해야 될 정도인데요. 예. 이 엄중한 사안에 대해서 김재원 의원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고 본인의 입장도 밝히지 않는 것은 예결위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안 그래도 늑장 추경인데요. 자, 이번 음주 논란 관련해서 김재원 예결위원장에게 입장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 그런 거 의원님 입장을 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예, 그 뭐 네. 저는 아무 그 입장이 없습니다. 어제 뭐 음주를 하신 거는 맞으신 거죠? 아니 그에 대해서 뭐 별 입장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사안이 사안이다 보니까 아무런 입장이 없으시다는 예, 거는 예. 좀 예, 안녕히 계세요. 정치부 김민지 기자가 전화를 걸었을 때 저렇게 일단 전화를 받았는데 뾰족한 사과나 해명이 없습니다. 구장차장. 네. 지금 저희가 뉴스 탑10만 하더라도 약 50분 가까이
4, 50분 가까이 일본 경제보복이 얼마나 심각한 얘기를 쭉 해왔는데 네. 바로 어제란 말이죠. 그것도 국회에서. 네. 그리고 예결위원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일 중에 법안을 만드는 것과 나라 그 예산을 심사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부가 이 추경을 통해서 경제를 살려야 된다라고 지금 국회에 제출한 지가 100일이 넘었고 예. 일본의 경제보복을 좀 돌파하기 위해서는 그 추경이 필요하다 이런 이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상황에서 여야 간사들이 좀 협의를 하고 있는 아주 그런 중요한 그 순간에 회의를 주재해야 되는 예결위원장의 그 자리를 떠서 밖에 나와서 음주를 하고 왔다. 어떤 국민이 그 김재원 의원을 국민의 대표로 인정을 하겠습니까? 저것은 분명하게 명백하게 사과를 하고 다시는 저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약에 음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발각이 되면 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그 적용하든 아주 엄한 알겠습니다. 처벌이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치권에서도 이 즉각 김재원 의원을 예결위원장을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예결위원장으로서는 사실 자격상실이라고 봐야죠. 실제 예결위원장이 뭐 그 시간에 술까지 마셨다고 한다면 국회 본회의를 열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을까? 뭐 이렇게 대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김재원 위원장님 좀 기사 남겨보셨나요? 기자들이 옆에서 소리가 나서 한 말씀 하세요. 안에서 좀 대화 나누셨어요?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저렇게 긴 시간 인터뷰를 했는데 한마디도 일단 안 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뭐 여러분들도 같이 판단하시면 될 텐데 이현정 의원님. 네. 한국당에서도 정말 고록스럽고 부적절하다고 입장을 안 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난번 예결위원장 선출 과정도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원래 황영철 의원이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쭉 이제 예결위가 끝나서 이제 교체가 되는 바람에 근데 문제는 그 예결위원장 될 때 예전에 이제 그 황영철 의원이 계속 하기로 됐거든요. 근데 김재원 의원이 아, 나 그때 그 자리에 없었다. 나는 합의 안 했다. 그래서 경선을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도 나경원 의원이 힘을 실어줬어요. 왜냐하면 승부하기로 하니까. 그러다 결국은 황영철 의원이 경선 포기하고 그냥 김재원 의원이 된 거거든요. 차가 그렇게 예결위원장 하고 싶다고 해놔놓고 그리고 이제 또 예결위원장 대놓으니까 제일 결정적 순간에 그때 나가서 술을 먹고 온다? 이거는 도대체 저는 무슨 양심으로 저런지 모르겠어요. 나경원 의원도 정말 할 말이 없어서 저렇게 오랫동안 침묵하는 건 저는 처음 봅니다. 그러네요. 자, 그러면 이거는 정말 이 당내에서라도 이거는 저는 이 저 징계를 해야 된다고 봐요. 국회 차원도 마찬가지지만. 알겠습니다. 얼마나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까? 밤새 지금 국회의원들 전부 다 비상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나가서 술을 먹고 와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와중에 정말 민감한 시기에 말이죠. 댓글이 들어왔습니다. 같이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강하게 얘기하신 분도 있어요. 의원직 사퇴하고 자유한국당 탈당해라. 뭐 예결위원장 문제만이 아니라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있나요? 글쎄요. 뭐 이분은 좀 옹호하시는 의견도 있어요. 뭐 추경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술 마셨겠냐. 하지만 좀 다소 비꼬는 조금 비꼬는 말투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러게요. 국회가 술집인가요? 또 있습니까? 예. 이건 뭐 자유한국당 공천위원장에게 미래 공천위원장이 하는 얘기일 수 있겠는데 김재원 의원에 대해서 공천 주지 말라라는 이런 강한 댓글까지 만나봤습니다. 이 와중에 음주 추경 심사 김재원 예결위원장 얘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